드디어 스파이더맨 다음으로 위대한 과학 연구를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 아, 연구를 할 수가 없어. 배가 너무 고파.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잖아. 선생님들, 밥을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 냉장고를 부탁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선생님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연 어떠한 요리를 만들게 될 것인지 궁금하시죠? 하나, 둘, 셋, 뿅! 자, 지금 15분 안에 누가 더 과학적이고 탕구리 선생님의 입맛을 빼앗을 수 있는 선생님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계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하 195도의 액체질소를 이용해서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도전할 겁니다. 아주 멋진 요리가 탄생될 것을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리미리 조미리 선생님입니다. 저는 액체질소 이용해서 겉에가 바삭하고 속에가 바삭하게 자, 그럼 이제 요리 대결을 바로 시작합니다. 띵! 네, 안전 장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액체질소. 우와, 보시죠? 물질이에요, 영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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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용기 속에 차갑게 보관되어 있던 액체질소는 상온에 나오는 순간 기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을 한답니다. 우유가 가지고 있는 열을 흡수하여 순식간에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릇 돌아가고요. 172요? 네. 어. 과학 진짜 열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완성했어. 아, 이거 내 아이스크림 이거 진짜, 야, 이거 장난 아니잖아. 우유하고 휘핑크림 만났는데 이게 나와요? 그럼요.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입문 계시네. 아, 그럼요. 먹을 수 있는 식용 곳입니다. 따단! 따따따따! 액체질소 아이스크림! 너 올라갈 수 있어. 괜찮아. 깊은 우유의 맛. 지겠는데? 아니야. 나 지금 다행히 또 행복하게 100도가 넘었어요. 자, 잠깐만. 과학 요리는 뭐다? 도전이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놓쳐가지고 이거 야, 무슨? 야, 나는 몇 가지 요리를 지은 거야. 어, 들리세요? 맛없다는 소리? 아니요.
이거 대기업의 맛이 나요. 아, 그래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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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으면 됐고요. 이쁘네. 근데 시간 너무 많이 쓰시네. 어? 아니 시간 가진? 아직 안 넘었지 않습니까? 아, 진짜 탕그리 선생님. 네. 이게 액체 질소를 이용한 요리였다 이 말이에요. 아, 액체 질소가 온도가 몇 도죠? 제주도. 자, 보면은 이게 더 이쁘긴 해요. 그죠? 꽃 때문에. 꽃을 못 먹었네. 아니.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왜냐하면은 디저트니까. 아 그래요. 맛있어. 진짜 뭐라 차가운 게 매력적이네. 요거를 맛있죠? 파룬점점 입고 봤어. 영하 195도인데 맛있죠? 아니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왜? 이건 안 돼. 이게 실패인데? 자, 완성했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맛이 어떠세요? 자, 여러분 일단은 대결은 무승부! 자, 액체 질소가 어떠한 물질이고 어떠한 현상이 나오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많이 해주세요. 가장 첫 번째 흥미가 깨진다? 바로 얼려볼게요. 자, 겨울 왕궁에 나오는 얼음꽃 하나 둘 깨집니다. 하나 둘 셋 가시자. 그러면서 자 풍선의 크기가 샤르르의 법칙이란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는 법칙이에요. 자, 풍선! 아~ 지금 나한테 떨고 있어. 실험을 할 때는 안전에 염두해 주시고 실험하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